여러분 다윗이요? 참 담대하잖아요? 말씀 순종하는데 담대합니다.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들어갔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사울피에 도망다녀요. 사울피에 도망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네가 그릴라를 구원해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결사반대, 다 반대, 100% 반대.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감히 저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사울 왕도 두려워하는데 이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담대하지 못하면요 그래 사울보다 센 저 블레셋인데 그래 이 백성들 다 등 돌리면 나 진짜 세력이 쪼그라드는데 이러잖아요. 담대하게 순종해요. 그 일날을 구원해내요. 갓 선지자가 외국의 망명중인 다윗에게 말합니다. 유대 땅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사자 아가리처럼 죽이려들은 사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 주어지니까요 담대하게 유다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산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실패하고 당장은 밑바닥일 수 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복이 된다. 할렐루야. 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죽음을 앞뒀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는데 뭔지 아세요? 말씀 순종하라예요. 근데 말씀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셔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말씀을 순종해라. 아니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요 왕도 눈치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막 분위기가 막 어수선하고 그러면요 영향 받는다니까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대장부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 이거는 목회자 또는 제도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